이다는 일의 두 번째 마을 학교에서 마을 학교로 요약하며 읽기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어. 우리 앞에 요약하며 읽기는 우리 이야기글을 어떻게 요약하며 읽어야 할지를 배웠고, 지금은 설명문이야. 설명하는 글을 어떻게 요약하면 될까? 자, 우리 앞에 개념 봤던 거 다시 한번 잠깐 보고 갈게. 46쪽으로 넘어가자. 46쪽 가보자. 자, 46쪽. 우리 읽기 목적에 따라서 봐. 읽기 목적에 따라서 또는 글의 특성에 따라서 요약하는 방법이 좀 달랐지, 그지? 근데 요약하기 규칙은요, 요거야. 선택. 뭐, 중심 문장 되는 걸다 선택해야겠지, 그지? 그리고 필요 없는 건 삭제해야 돼. 특히 뭘 삭제해야 되냐? 예로 든 거, 이거 다 삭제해야 돼. 여기서 이제 선택할 거, 예로 든거 삭제할 게 나올 거야. 그리고 일반화, 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을 더큰 범위, 포괄적인 것으로 요약하는 거. 그리고 뭐 나는 야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고 테니스를 좋아하고, 이거 다 일반적인 거 뭐야? 나는 운동을 좋아한다. 이렇게 개별적인 것을 전체를 묶는 게 일반화고, 재구성은 중심 문장이 없어. 중심 문장이 없으면 새로 만드는 거야. 안에 내용을 보고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만드는 게 재구성이야. 우리가 이야기 글을 하나 요약했지. 이야기 글은 인물, 배경, 사건으로 요약해. 그래서 사계절의 땅, 원천강, 오늘이는 인물 중심으로, 그리고 장소가 이동했었지. 장소 이동, 그리고 사건을 중심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요약해 보는 걸 했고, 지금 설명하는 글이야. 설명하는 글은 뭐 정보를 중심으로, 여기서 이제 중심 문장을 찾고 선택하고 삭제하는 게 나올 거야. 중심 문장으로 요약을 할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요거 설명하는 글이야. 설명하는 글은 처음, 가운데, 끝으로 되어 있거든. 그러면 설명하는 글 처음에는요, 설명 대상이 나와. 그리고 내가 왜이글 쓰는지, 목적, 그러니까 동기라고 할수 있지. 그게 나오고, 요 부분에서 독자들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우리 음문으로 시작해. 이렇게 독자 관심 유도할 수 있는 게 나오고, 설명 방법들이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설명 방법들을 아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는 지금 배울 게 요약하기이기 때문에 설명 방법은 중2때 가면 설명 방법 아주 자세히 나오거든. 그때 다시 해주고, 끝에는 요약 정리하면서, 그리고 앞에 앞으로의 일을 전망을 제시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어. 요 설명문의 특징을 보고요. 우리 다시 이제 넘어가 보자. 자, 몇 쪽으로 넘어갔냐면, 자, 55쪽으로 가자. 55쪽으로 가면, 마을학교에서 마을학교로. 제목 똑같네. 근데 뭐가 달라졌어? 여기가 띄어쓰기가 이렇게 달라졌다, 그지? 여긴 띄어쓰고, 여기는 띄어쓰지 않았네. 그리고 그거 이제 한번 생각해보면서, 자, 요게 설명문이라 했지. 설명하는 글이야. 설명하는 글의 목적은 뭘까?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설득 아니야. 설득은 뭐야? 주장하는 글이지. 설득 아니고요. 그러면 주장? 당연히 아니겠지. 근거? 이런 거안 찾겠지. 그지? 이런 거안 찾아요.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예가 들어있어. 예시적이고, 논리적으로 이 글이 전개되어 있다. 자, 왜 마을 학교 이렇게 했을까? 보면서 처음 부분부터 볼게. 가. 처음 부분이야. 처음 부분의 구성상 특징을 보자 그랬는데, 처음 부분 뭐가 나올까? 설명 대상이 나오겠지, 그지? 설명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 독자들의 관심을 모으는, 호기심 유발하는 어떤 것들이 나올 거야. 볼게요. 몇해 전까지만 해도 도시가 유행이더니, 몇해 전에는 도시가 유행이었대. 그러면 지금 도시가 유행이 아니라는 소리네. 어느덧 대세는 이제 마을이 되었대. 이게 유행이더니 이제 대세는 마을이 되었대요. 왜 갑자기 마을일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 뭐하니? 호기심 유발한다 그랬지? 의문 제기하면서, 뭐하니? 관심 유발. 다시 말하면,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관심 유발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는 산업화, 근대화, 도시화를 겪으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닌 나, 굉장히 개별화되어 있지, 그지? 우리는 좀 좋은 개념이라면 나는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그지? 협동이 아닌 경쟁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기는 잘 살아졌는데, 이렇게 협동하고, 그리고 같이 공동체적인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는 소리네. 이러한 무한 경쟁에 지친 사람들은 콩 한 족도 이웃과 나누어 먹고 내일 할 거 없이 서로 도움을 살던 옛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자, 우리가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런 옛날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워하게 되었대. 그래서 뭐하니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가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 요게 이제 옛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하면서 요게 이제 마을에 관심을 갖는 까닭이네. 마을에 관심을 갖는 까닭이고, 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만들기,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만들기 등의 이름을 달고 마을 중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마을에 관심이 가지니까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런 이름 갖고 이런 사업을 추진 중이래. 사람들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마을을 만들고자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중심에 있는 것이 이렇게 마을로 돌아가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러한 사업을 벌이는데, 그게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오늘 말하려는 마을학교야. 이게 이제 이 글의 설명 대상이지. 설명 대상이 소개가 되고 있다, 그지? 자, 처음 부분은 마을 학교에 대한 높아지는 관심을 얘기했고, 처음 부분의 구성상 특징은 왜 갑자기 마을일까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사람들이 마을에 관심을 기울이는 까닭은 너무 경쟁이 심해. 그래서 경쟁에 지친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던 옛날 공동체가 그리운 거야. 그래서 마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고, 자, 마을 학교의 개념 볼게. 자, 마을 학교가 무엇인지 다, 이게 마을 학교 붙여썼지, 그지? 마을 학교가 아니고 마을 학교야. 무엇인지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네 가지 측면 나오겠지. 첫째가 뭐냐면, 마을 학교를 누가 주도하는가? 누가 주도하겠어? 뭐 시에서 주도한다 이러면 좀 말이 안 될 것 같지, 그지? 마을학교는 행정관청의 주도하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마을 주민이 얘가 주체인 거야. 이해하면 안 되겠지.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만드는 것이다. 또한 마을학교에서는 누구라도 이웃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도, 이웃에게 배우는 학생이 될 수도 있다. 누구는 선생님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학생이 되기도 하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생님과 학생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그지? 배울 내용도요 주민 스스로 결정한대요. 그래서 주민은 마을 학교의 주체야. 그리고 학습의 원천이야. 배우는 사람이고, 그리고 마을 학교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야. 둘째, 마을 학교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자, 우리는 학교라고 하면 어떤 걸 생각하니? 교실 있고, 교탁 있고, 책걸상 있고, 칠판 등이 있는 시설을 떠올리겠지. 그러나, 공간으로서의 마을 학교란 일반 학교처럼 이런 시설이 필요 없어요. 이런 틀에서 벗어나요. 주민센터나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에 있는 찻집, 도서관, 식당, 놀이터 등 마을 주민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면 모두 마을 학교가 된다. 요게 중심 문장이 되겠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주민들이 활동하는 요 공간이 모두 마을 학교가 되고요. 이게 이제 중심
문장이 되겠지, 그지? 이게 중심 문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셋째. 마을 학교는 무엇을 위해 활동하는 것인가? 자, 무엇을 위해 활동할까? 마을 학교는 단순히 무엇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이, 이게 가르치는 거, 배우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래요. 마을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나 사업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와 더 나은 삶들을 만들기 위한 접근에서 시작된다. 아, 요게 마을 학교에서 하는 일은 그러면 마을 문제 해결하기 위한 시도나 더 나은 삶을 위한 시도네. 여기서 시작된대요. 또한 마을 주민들은 학습을 매개로 만나 상호작용을 하면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만들려고 한다. 자,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란 이라는 복합적인 관계망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자, 요게, 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앞에 있잖아. 앞에 뭐, 문제 해결하고 더 나은 삶, 더 나은 삶, 이게 뭐가니? 삶의 질의 향상이지. 이게 목적인 거야. 마을 학교는. 자, 넷째. 마을 학교는 어떤 활동을 하는가? 자, 마을 학교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은 마을 주민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하는 활동들 보자. 활동 첫 번째. 자, 활동 첫 번째가, 자, 주민들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가, 자, 그 다음에 동아리 만들어 활동하는 거고, 그리고 축제와 같은 행사 벌이는 거고, 더 나아가 마을 산업으로 확장한 마을 산업, 마을 사업을 하는 거고, 함께 학습하는 마을 주민들이 아이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 공동 육아를 하는 거래요. 그 일을 발전시켜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세우기도 한대요. 공부방에서 함께 공부하던 학생들이 만든 청소년 악단의 연습실은 찻집, 도서관, 영화관, 공연 무대 등이 있는 마을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발전하기도 한대. 마을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발전하기도 한대. 이게 이제 마을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 동아리, 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동아리 만들 활동하고, 축제 같은 행사를 벌이기도 하고, 마을 사업을 하기도 하고, 공동 육아에, 그리고 나중에 이게 좀 더 발전하면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마을의 문화 예술 공간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이런 걸 한대요, 마을 학교에서는. 그래서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마을 학교의 개념이고요. 자, 마을 학교의 개념 보면 주체는 누구니? 마을 주민들이지. 마을 주민들이고, 마을 주민들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이 활동 공간이고, 주민센터가 되기도 하고, 학교가 되기도 하고, 찻집이 되기도 하고, 도서관이나 식당 놀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활동 목적은 뭐,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구체적인 활동은 마을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마을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요. 자, 마을 주민들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동아리, 마을 축제 해가지고 일곱 개 쭉 나왔지, 그지?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자, 마을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과 그 역할은, 자, 하고 비와 우산의 의미를 봐야 되는 거야. 마을과 학교, 우리 처음에, 자, 제목이 뭐였니? 제목이 보면, 마을 학교에서 마을 학교로 해가지고, 마을 학교 띄어쓰고 마을 학교 붙였었지. 예, 마을과 학교를 띄어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마을 학교 이렇게 붙였을 거야. 자, 이거는 마을과 학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추구하는 뜻에서 붙여쓴 거야. 이게 중심 문장이고요. 자, 마을이 학교의 기능을 단순히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자체가 학교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마을이 학교라면 그곳에는 마을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교육도 있다. 이러한 마을 학교에서는, 자, 마을의 주인을 키워내고 주민을 발견하고 주민 간의 어울림을 만들어낼 것이다. 주인을 키워내고요. 또 주민을 발견하고요. 주민 간의 어울림도 만들어낸대요. 나아가
마을학교의 경험은 주민 스스로 마을을 움직이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역량, 즉 마을역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뭐하니? 자, 주민 스스로 마을을 움직이고요.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마을역, 마을의 힘을 키운다는 거야. 이게 뭐니? 지금 밑줄 친 게 마을학교의 역할이야. 우리는 비가 오면, 자, 우산을 펴둔다. 비가 오면 우산을 펴둔다. 비가 우산의 의미를 알아보자 그랬지, 앞에서. 이 비의 의미는 뭘고, 우산의 의미는 뭐냐면, 비는, 자, 삶에서 오는 문제와 어려움, 문제와 어려움이고, 우산의 의미는, 자, 우산은 이 어려움을 누가, 마을 학교에서 해결한다 그랬지, 그리. 마을 학교입니다. 한 사람이 우산을 펴면, 우산 편 사람만 비를 피할 수 있다. 우산이 없는 사람은 비를 쫄딱 맞는다. 자기 문제만 해결하는 거야. 그러나 마을에 큰 우산을 펴보라. 마을이라는 큰 우산을 펴보면, 마을에 큰 우산을 씌우면 마을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함께 비를 덜 맞거나 피할 수 있다.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한 사람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여기까지는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아, 자, 독자가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 경험으로 마을 학교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어. 자, 독자가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게 뭐니? 비가 오면 우산 쓰는 거. 비우산이지, 그지? 비우산을 통해가지고, 자, 마을 학교의 기능. 마을 학교는, 아,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런 기능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삶에서 오는 문제와 어려움을 함께 펴둔 우산으로 막아주는 일, 그게 그 기능은 어떤 거야? 문제 어려움을 막아주는 거. 이게 그 기능이지. 하는 우산이 마을학교이라면 이것이 마을학교를 만드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뭐 하는 거니?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게 마을학교의 목적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자, 여기 가운데 이는 마을학교가 추구하는 방향 및 역할. 이걸 저 앞에 마에서 나왔어. 자, 마을학교가 추구하는 방향과 그 역할은요. 마을학교가 추구하는 것. 마을과 학교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마을의, 자, 주인을 키워내고 주민을 발견하고 주민간의 어울림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삶에서 오는 문제와 어려움을 주민들이 함께 막아내는 게 마을학교의 역할이야. 비와 우산의 의미는, 비는 문제 어려움이지, 함께 펴던 우산은 마을학교지. 이 삶과 어려움을 막아주는 마을학교, 마을학교의 역할을 빗대어 표현한 거지. 자, 이제 자에서는 끝을 맺으려니 체코슬로바키아의 교육자이자 종교교육가인 코페니우스의 말이 생각난다. 그가 한 말을 풀이하면 세계가, 이 이제 큰 따옴표는 그가 한 말이지, 세계가 전 인류를 위한 학교이듯이 한 사람의 생애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학교이다. 학습이 삶의 전부이고 삶의 전부가 학습인 사회이다. 세상이 학교이다. 모든 사람은 학교를 지니고 있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학교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 말을
마을학교에 적용하면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을학교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 자체도 역시 마을학교로 볼수 있다. 마을학교가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외치는 현대 이기적인 생활 방식을 대신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큰 따옴표. 큰 따옴표는 누구의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했지, 그지? 인용. 인용했고요. 이 인용을 통해서 마을 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해주고 있어. 그리고 현대 이기적인 생활 방식을 대신할 새로운 가치를 어디가? 마을 학교가 해줄 것이라고 기대해 본대요. 요게 중심 문장이고요. 요 중심 문장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삭제해야겠지. 선택, 삭제 방법으로 우리 요약을 해야겠지. 그지? 자, 마을 학교에 대한 글쓴이의 기대는 마을 학교가 현대 이기적인 생활 방식을 대신할 새로운 가치라는 거. 이 가치를 제시해 주는 게 마을 학교라는 거야. 코페니우스의 말을 인용했지, 그지? 인용을 통해서 마을 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뒤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학습 활동 볼게. 문단을 요약할 거야. 가문단지야. 가문단 요약하면 쭉 나왔는데, 어디 부분만, 경쟁에 지친 현대인이 마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문장, 여기는, 요거는 뚜렷한 중심 문장이 없어요. 중심 문장이 없으면 어떡해요? 재구성해야 되지. 중심 문장이라고 찾을 게 없어.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어떡해요? 경쟁에 지친 현대인들이 마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라고 요걸로 재구성해줘야 되고요. 라 문단 보면요. 라 문단 보면, 뭐가? 마을 주민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모두 마을 학교지, 그지? 그러면 그 얘가, 마을 주민들이 활동하는 공간, 얘가 요거지. 주민학교, 이런 거지. 얘는 어떻게 하라고? 지우라고, 그지? 라는요, 중심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고, 그래, 마지막 문장, 이거 노란색으로 표시해놓은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인데, 마지막 문장 중에서 구체적인 얘에 해당하는 부분, 줄 그어놓은 부분 있지? 요는 얘니까 얘는 어떻게 지워라. 그러면 여기에 뭐만? 마을 주민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면 모두 마을 학교가 될수 있다. 요게 이제 중심 문장이고, 이거는 뭐야? 선택과 삭제지, 그지? 선택, 삭제 방법으로 요약을 했고, 그 다음에, 넷째 문단, 바 문단을 보면, 바 문단을 보면, 마을 학교가 이런 거. 마을 학교는 주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활동, 축제 같은 행사, 공동 육아,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한다고. 이런 것들은 이제 줄줄줄줄줄 나열할 필요 없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마을 학교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이게 더 많은 거야.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지. 한다라고, 이게 개별적인 것을 포괄적인 것으로, 개별적인 것을 이걸 전부 다 포함할 수 있는 거, 포괄적인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 일반화라 그러지, 일반화. 일반화하여 요약하였다. 요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개별적인 거, A, B, C, D, E, F까지가 개별적인 건데, 요걸 갖다가 일반화해서 요약을 하였다. 다음 문단은 경쟁에 지친 현대인들이 이 마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게 중심 내용이야. 중심 문장이고, 나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을 중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심에 있는 게 마을 학교이다. 맨 끝에 문장이 이게 중심 문장이었지. 그 다음에 다음 문단은 마을 학교를 이끌어갈 주체는 누구라고? 마을 주민.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중심 문장들이야. 주민이다. 나는 마을 주민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면 모두 마을 학교가 될수 있다. 해가 얘는 제외하고, 마을 학교는 마을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반은 마을 학교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사는 마을 학교는 마을과 학교가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한다. 그리고 마을 학교는 삶에서 오는 문제와 어려움을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해결할 힘을 기르는 역할을 하며 이것이 마을 학교를 만들려는 까닭이다. 그리고 자문단은 마을 학교가 현대의 이기적인 생활 방식을 대신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해가지고 마지막 부분이지, 그지? 자, 처음에서 끝까지, 처음 가운데 끝이거든. 처음 부분은 가나 부분이 처음이야. 최근 마을 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마을 학교, 있는 것이 마을 학교이다. 이게 처음 부분이고, 이제 가운데 부분은 마을 학교는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고, 마을의 여러 공간에서 자기의 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그리고 가운데 사안은요, 마을 학교는 마을과 학교가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 삶에서 오는 문제 어려움을 주민들이 함께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거. 그리고 자는 끝부분이지. 끝부분은 전망을 제시하는 거지. 마을 학교가 현대의 이기적인 생활 방식을 대신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하면서 끝부분 매듭 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20자로, 200자로 이제 요약해 보면, 마을 학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에게 마을 학교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200자로 요약해 보래요. 그러면, 마을 학교는 마을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의 여러 공간에서, 주체 나왔지, 마을 주민이 이게 주체고, 자, 여러 마을의 여러 공간, 이게 장소지. 그지? 그래서 자신들의 목적, 자신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이게 목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비가 오면 우산을 펴서 비를 막을 수 있듯이, 마을 학교를 통해서 뭘 하니? 삶에서 오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이게 역할이지, 그지? 마을 학교의 역할이지, 그지? 이렇게 200자로 만들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반을 하나의 마을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을 학교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다음 글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말해보자 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땡땡땡 서원이 있는데요. 이건 서점이 아니고, 서점인데 단순한 서점이 아니래요. 청소년들이 모여 책을 읽고 토론하고 공부하는 공간이래.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쭉 나가 모두 한다 나오고, 청소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자유로운 공동체 땡땡땡 서원이다. 여기 이제 땡땡땡 서원은 청소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자유로운 공동체 공간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중심 문장이 되겠지, 그지? 중심 문장이고, 자, 선택 삭제 다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밑에 거는 학습 후공 문장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이 뭐냐면, 자, 적용 활동인데요. 농촌의 문제와 먹을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시사평론인데, 요걸 보고 한번 생각해보지. 여기는 주장하는 거리야. 주장하는 글은 요약을 어떻게 할까? 읽기. 주장하는 글은 주장이 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온 근거가 뭔지, 그걸 찾아봐야겠지, 그지? 주장과 근거를 찾아보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설득적이지. 그리고 주관적이라는 것은 주장이 뭐야? 내 주장이잖아, 그지? 내 주장에 설득해서 너가 상대방이 따라 돌아가는 거야. 그게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거야. 농장시장이야. 농장을 시장처럼 운영하는 거야. 농장시장으로 모아 농촌 경제를 살리고 먹을거리 문제를 해결하지. 농장시장으로 어떻게 농촌 경제를 살릴 수 있지? 어떻게 먹을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자, 주장하는 글이라 했지? 주장하는 글이야. 그러면 주장을 찾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서술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문제를 제기한 다음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된 거야. 자, 먹을거리 문제 농장시장으로 해결하자. 자, 이 사람이 주장이야. 농민 노천시장은 그 지역에 사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작물을 시장에서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거. 그러면 농민 노천시장은 뭐 하는 거니?
그 지역에 사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거래하는 거래, 소비자와. 이게 개념이지. 농민, 노천, 시장 개념이고요. 하지만 최근 농민 노천 시장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한 하지 않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그러면 믿을 만하니? 아니, 믿을 만하지 않지.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졌대. 그래서 믿을 만한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는 대안으로, 자, 믿을 수 있는 거, 아, 믿을 만한 게뭐 있을까? 그래서 그게 소비자가 직접 농장에 가서 농산물을 수확하는 농장 시장이라는 게 주목한대. 그럼 어떻게 소비자 가서 직접 그 농장에 가서 자기가 먹을 농산물을 직접 수확하니까 정말 믿을 만하겠지, 그지? 젊은이들이 대부분 도시로 빠져나가고 1990년대부터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은 심각한 일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심지어 일손이 없어 힘들게 가꾼 농산물의 수확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농장에 찾아가 직접 농산물을 수확하는 농장 시장은 농촌의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자, 농촌에, 그렇지. 부족한 일손 문제 어떻게 해결돼? 직접 수확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농장 시장에 이점첫 번째, 농촌의 일손 문제를 해결해 주는구나. 그 다음에 농장 시장은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당연히 제공하지. 왜? 자기가 직접 수확하니까. 직접 거두기 때문이지. 직접 거두기 때문이고요. 요즘 국내산이 아닌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된다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나 대형 할인점 등에서 파는 농산물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자, 농장 시장의 농산물은 소비자가 농장에서 직접 거둬들인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대요. 그러면 이점두 번째 좋은 점, 내가 직접 수확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농산물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친대. 이게 뭐니? 가격 상승의 이유지, 그지? 가격 상승의 이유가 여러 단계를 거치니까. 그래서 농민들은 제가격에 농산물을 팔기가 어렵고, 소비자는 농산물을 비싸게 사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농장 시장은 소비자가 농장에 가서 직접 농산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유통 단계를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수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점 세 번째. 지금까지 농장 시장이 농촌과 소비자에게 어떤 이점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어려운 농촌 경제를 살리고 먹을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이런 이유로 뭐 하자는 거야? 농장 시장을 확대하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로 넘겨서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간단해지면요, 소비자가 믿을 만한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대안으로 뭐 농장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는 거고, 자, 요거 선생님이 뭐라 그랬니? 글의 종류는 주장하는 거는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어.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도 본론이겠지, 그지? 우리 설명문은 뭐 있었어? 설명문은 처음, 가운데, 끝이야. 근데 이거 논술문이지. 논술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졌다. 앞에 부분은 서론이고, 자, 자기의 주장이 나오는 거야. 농장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는 거야. 농장 시장은 농촌의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첫 번째 좋은 점. 두 번째 좋은 점.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한다. 세 번째 좋은 점, 유통 단계를 줄여서, 자, 경제적 이익을 준다. 그지? 그리고
그래서 어려운 농촌 경제도 살리고 한 번 더 앞에 걸 다시 한 번 더 요약 정리했지. 먹을거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하니까 뭐하니? 농장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주장이지. 주장은요. 농촌 경제를 살리고 먹을거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농장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그 이유 근거가 건방했지. 자, 소비자가 직접 농장에 가서 수확하여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손 문제, 부족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직접 거둬들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유통 단계를 줄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과 근거를 나눠보고, 이 주장과 근거를 그대로 적으면 뭐가 되겠니? 이 글의 요약본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 페이지 갈게요. 압축 파일 볼게요. 우리 앞에 했던 거. 사계절의 땅, 원천강, 오늘일은 이야기고, 설아지, 그지? 설아 중에 신, 원천강 오늘이가 신이 됐지, 그지? 그래, 신하고요. 그러면 신하니까 신성성, 상징성. 여행, 오늘이의 여행담이고, 오늘이의 여행담과 신적 존재가 되는 과정이 드러나 있다. 제주도 신하 원천강 봄풀이의 내용으로 서사무가의 기원을 둔다. 서사무가라는 건 무당 얘기. 무당 이야기라는 거야. 그거. 자, 시간의 흐름과 시간의 흐름, 공간 이동에 따라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지. 그리고 문제와 문제 해결 구조. 그죠? 각 이제 만나는 인물마다 문제를 갖고 있었고, 그게 이제 오늘이가 부모님을 만나면서 그 문제 해결책을 갖고 와서 다시 알려주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기성정결의 구조였고, 자, 기는요, 들에서 살던 여자아이 오늘이가 오늘이라는 이름을 얻고 우연히 이제 사람들이 발견해가 오늘 발견했으니까 오늘이라 그러고 오늘을 생일로 해라 이렇게, 그지? 그리고 부모님을 굉장히 궁금해가 부모님을 찾아놨었지, 그지? 자, 찾아가는 도중에 만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도움을 받고요. 오늘이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원천강으로 가는 길에 받은 부탁을 해결해주죠, 그죠? 해결해주고, 그리고 어른이 된 오늘이가 원천강을 돌보며 선녀들의 소식을 전하는 선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장상은요. 왜 밤낮으로 글만 읽는지 궁금했지, 그지? 문제와 문제 해결 구조지, 그지? 그러니까 처지와 비슷한 매일이와 부부의 연을 맺으면 요 문제는 해결된대요. 연꽃나무는 왜 맨 위까지에만 꽃이 피는지 그것이 궁금했어. 그러니까 이 가지에 핀 꽃을 꺾어가지고 오늘이에게 주어가지고 다른 가지에도 꽃이 피어났고요. 큰 뱀은 왜 용이 되지 못하는지, 그러니까 여의주를 하나만 가져라. 그래서 두 개를 누가 줬니? 둘을 오늘이 줬어. 그러니까 뱀은 용이 되어 성천할 수 있었어. 그지? 매일이는요. 언제까지 매일 글을 읽어야 할지 궁금했는데 메이리하고 장상을 연결시켜주니까 둘의 문제는 같이 해결되었고, 그리고 선녀들은요, 두레박에 구멍이 나서 물을 못 보내지, 그지?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댕댕이 덩굴과 송진을 이용해 물이 새지 않게 해줬고, 자, 마을에서 마을 학교는 설명하는 글이야.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여러가지 예시가 나왔어. 마을학교, 마을학교의 개념과 역할이 나왔고, 마을학교의 개념을 네 가지 측면에서 구분하여 설명했고, 비유, 뭐에 나왔니? 비와 우산, 그지? 인용, 인용, 누구 말이더라? 잠깐만 앞에 볼게. 코메니우스. 체코슬로바키아의 코메니우스. 그 사람의 말을 인용했지, 그지? 그래서 그 인용을 통해서 마을학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거 글의 종류를 설명문이었지. 그러니까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와 있고, 마을과 마을학교에 대한 관심, 마을학교의 개념과 역할이 나왔고, 마을학교에 대한 글쓴이의 기대가 드러나 있습니다. 마을학교의 개념과 역할은요. 개념은, 자, 주체는 마을 주민들이지. 그리고 활동 공간은 마을 주민들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이 마을학교의 공간이고, 활동 목적은 삶의 질을 향상이지, 그지? 구체적 활동은 일곱 가지 맞았지. 일곱 가지 나왔어.
활동은 7가지 나왔고, 역할은 마을의 주인을 키워내고 주민 간의 어울림을 만들어내며 삶에서 오는 문제와 어려움을 함께 막아내는 게 마을 학교의 역할이었어. 여기까지 했고요. 뒤에 있잖아. 소다는 문제. 몇 쪽까지? 65쪽까지 풀자. 수고했습니다.